물어봐요. 아, 그런 얘기를 언제 물어봤어요? 저번에요.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마트에 갔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닮았으면 눈이 클 텐데 아빠를 닮아서 눈이 작은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요, 우리 아빠는 눈이 더더더더 크잖아요. 그리고요, 저번에 아빠하고 어떤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아빠하고 불렀더니 어떤 아저씨가 형님, 저 아이가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착각하나 봐요. 이랬어요. 진짜 우리 아빠 맞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하고 딸 관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태프 중에 한 그 동생이 그러니까 이 왜 자꾸 업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 이거 진짜 자기 아빠인 줄 착각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다 웃었어요. 이 친구 몰랐었나 봐요. 나중에 지금 눈이 너무 안 닮아서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유빈이가 요즘쯤 눈이 이제 크고 싶어서 그런지 그 왜 그 풍선에 붙이는 뭐 스티커 그 눈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 붙이고 나타나야 되거나 갑자기 또 쌍꺼풀 있는 눈이 또 뭐 언니들 보고 예쁜 언니들 보고 자꾸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가 쌍꺼풀이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아빠 그래. 지금 눈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그래 눈 한번 뜨봐요. 아니 얼만큼 뜨질 안 보게 쌍꺼풀 안 드는 거야? 별 차이가 없네. 그래 힘을 줘도 근데 아빠가 유빈 아이 때도 쌍꺼풀 없었었고 아빠도 어릴 때 너처럼 좀 이렇게 많이 통통했었거든? 그러니까 살 빠지면은 유빈아 생겨 쌍꺼풀이 유빈이가 많이 원한다면 생길 수도 있고 더 누가 커질 거야.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요즘 살 빼려고 줄넘기 하루에 400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발레 선생님이 다른 데는 다 귀엽고 통통하니까 배만 빼면 된다고 했어. 그래요. 그래요. 배 빠지면 다 빠질 거야. 그래요. 지금 그 배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그 우리 저 유빈이 형이 운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눈이 엄청 더 이뻐질 거예요. 알았죠? 근데 네. 살을 빼면 눈이 커지는 게 뭐가 상관이 있는데요? 살이 빠지면? 살이 빠지면 누가 아는 사람 얘기 좀 해줘요. 봐. 유빈아, 우리 아저씨들 생각에는 아줌마 아저씨들 생각에는 유빈이가 살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약간 살에 밀려서 지금 눈이 좀 작게 보일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지면은 눈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겠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유빈아? 네. 네. 자, 이번에는 치킨 맥주. 맥주. 이야, 아, 이거 뭐야? 저랑 아빠가 둘 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특히 치킨이랑 맥주를 둘 다 먹고 들어오신 날에는요 특히 더더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랑 같이 치킨이랑 맥주를 마시면 둘 다 더더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꼭 해보고 싶어요. 아, 한빈이가 요즘 치킨하고 맥주에 푹 빠진 게 요즘 여름이라서 그 동네 치킨집에 밖에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가잖아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저씨들이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맥주 마시고 치킨도 니까 그걸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느끼더라고요. 아~ 근데 뭐 와인의 스테이크 같은 거 봐도 이제 고급스럽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게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빨리 20살이 돼서 치맥을 즐기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하고 맥주를 먹은 날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게. 행복해 보인. 그 뭐 사실 아이들이 그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뭐 반대로 우리 신영이 씨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이렇게 다시 하고 싶어요? 저는 어린 시절로 간다면 그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그 화장실 가는 거 참는 습관이에요.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한빈이보다 조금 더 클 때. 그 오줌을 참아가지고 소변을 참아서 신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왜 참았어? 갑자기 저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그 매일 학교에 오셔서 저 대신 청소를 해주셨어요, 반을. 네. 아, 몸이 약해가지고요? 네. 대신. 매일 저 도시락을 싸고 저 오셔가 청소를 해주셨거든요. 아, 지금 병원 다 나왔습니까? 건강해 보이시죠? 아,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지금. 창백해 보였는데, 항상 볼 때. 아, 이건 제가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피부가 좋아서. 예. 항상 허해 보여가지고. 예. 뭔가 아, 건강 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진단서 띄워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디 액션이 누굽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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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빠 드라마 촬영장에 따라갔었는데요. 네네. 거기 감독님을 봤어요. 어허. 근데 다른 유명한 배우들이 감독님을 보고 아유 감독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네네.
좋은 의자에 앉으셔서 마이크 같은 거에 대고 레디 액션! 액션! 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네네.